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 집계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신장의 기차역. 역무원과 손님이 놀라 역 밖으로 대피합니다. 당구장에서는 손님이 뛰쳐나가고 집안에서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이불로 아이를 감싸 밖으로 나갑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이웃나라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규모 3.0 이상의 여진도 40차례나 이어졌습니다. 第一次在新疆地震有这种瘫软的感觉看到相框从墙上掉下来还有花瓶从桌子上摔下来的时候我的腿真的在发抖然后迅速从七楼跑下来现在就是지랑길은 해발 3,048m의 산악지역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는 어린이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도 100채 넘게 파손되거나 무너졌습니다. 사망자도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이재민만 만 명이 넘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진 규모로 볼 때 인명과 재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정부는 소방대원과 구조대 등 1,300여 명을 현장에 급파했고 각 지역에 지진 전문 구조대도 투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신장 자치구와 깐슈성 지스사현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14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교통과 통신, 전력 등 기반시설 피해 상황도 파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